저는 지금 아이타에서 가장 큰 몰인 센트럴 아이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무래도 앞에서 몰에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는 걸 했거든요. 아 진짜 내비가 너무 말을 많이 하네. 야 이게 주차하는데 한 10분 걸렸거든요. 무슨 강남신세계, 강남신세계까지는 아니고 한 삼성 현대백화점 수준이야. 엄청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차들이 다 이쪽 안쪽으로 몰로 온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되게 세련되게 해놨는데 방콕에 있는 무슨 몰 같은 느낌? 이야 대박인데 아유타야 이런 데가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는데요. 다들 아유타야 오면은 뭐 템플밖에 안 보는데 이런 멋들어진 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로빈슨 백화점이 입점해 있네. 아 순토가 여기서 팔고 있네. 핏빛도 있고 가민도 있고 이쁘다. 이거 한 땀 한 땀에 타탄으로 그냥 와 귀여운데? 애기랑 한번 찍을 만한 그런 코스가 있네요. 와 깨끗해. 나 전혀 예상 못했어요. 사실 우리 경주 가도 신시가지 있고 구시가지 있잖아요. 아유타야도 여기가 약간 신시가지 느낌인 것 같아요. 이쪽은 동네가 제가 머물던 구시가지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 거긴 약간 나이트 마켓 있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약간 프놈펜 분위기인데 여기는 뭐 방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도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파타야 가고 싶다 갑자기. 강남 스타일이야? 아 마스크 답답하다. 야 여기 옆에 보면은 단돈 3,700원으로 이렇게 멋들어진 기분을 낼 수가 있네요. 약간 송크란 시즌에 입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와 이거 하나 사서 입고 다니까? 태국 느낌 많이 나게? 아 좀 밝은 톤이 좀 어울리긴 하는데 이건 150이네 이거 이쁘네. 아 이거 좀 살아난다. 이게 어울린대요 이게. 아 잘 왔네요. 올까 말까 했는데 홍콩 계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지오다노 같은 홍콩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유명한 까무 커피도 들어가 있고 왓슨스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그 대부분의 방콕에 있는 백화점들이 일본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여기는 홍콩 느낌들이 많이 나네요. 야 로빈슨 아유타야. 이렇게 꽃길 말고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게 다이소 같은 곳인데 우산이 없대요. 그래서 약간 충격받고 나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우산이 없을 수가 있지? 다 있는데? 정말 다 있는데 없어. 제가 시킨 건 뭐냐면요 스파이시 치킨 스테이크고요. 또 하나는 볼로네입니다. 근데 두 개 가격 합치면 138바트거든요 그러면은 한 5,000원 중반이에요. 이 요리 두 개가 5,000원 중반입니다. 정말 이 아유타야 여기 나름 럭셔리한 몰인데 정말 가성비가 엄청납니다. 스테이크는 철판 스테이크고요. 제가 옆에서 보는 걸 다 봤거든요. 위에다가는 스파이스하게 뭔가를 많이 뿌렸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몇 개, 몇 그릇 더 시켜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합정 푸드코트인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오시면 여기서 마음껏 이렇게 음식 드십시오. 방으로 들어왔고요. 정말 깔끔하고 단촐하고 아무것도 없는 방입니다. 이 양쪽이 다 창문이고요. 가격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카메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도 뷰가 운치가 있네요. 아래도 나름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여기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름 지금 깔끔한데 이 고프로는 굉장히 칙칙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50세 먹은 싱글이신데 아주 이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헬로. 여기도 있고 냉장고 뭐 있나 볼까? 냉장고는 깔끔하네요. For the customer. 야. 여기가 대망의 루프탑입니다. 여기서 볼까요? 아까 방에서 봤던 뷰가 여기입니다. 고프로 상에 잘 안 나오겠지만 계단이 있고 이쁘죠? 불도 아주 분위기 있게 잘 해놨어요. 여기 밖에 보면은 여기 나이트 마켓이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더우니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밖에 나오면 이렇게 활발하게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래서 나이트 마켓이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밤에도 덥기 때문에 밤에는 씻고 자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는 제가 한 9불 정도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으면 잘 수 없거든요. 지금 봄날씨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봄이 제일 덥잖아요. 여기 타일랜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00바트 달라고 했는데 주머니에 현찰이 하나도 없어서 170바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0바트 내고 그리고 7,000 뭐 거의 뭐 2만 원 내고 지금 자는 겁니다. 사실은 태국 외곽 지역 태국의 시골 치고는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자는 건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혼자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가격은 세게 부른 것 같은데 그냥 그러기로 했어요. 제가 호텔 몇 개 가지고 그 막 이것저것 막 고르다가 에어컨 있는 걸 깜빡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일찍 자고 내일 아침 또 일정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이렇게 나이트 마켓이 보이는 뷰가 이렇게 이쁜지는 몰랐어요. 여기 사실 아까 가봤는데 별거 없어요.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한 절반도 안 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밥을 맛있게 먹고 와서 그런지 별로 땡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이트 마켓이 보이는 뷰가 이렇게 이쁜지는 처음 알아서 다음부터는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자체는 엄청 깔끔하고 벌레도 없고 다 좋은데 이런 애도 있네. 진짜. 굿모닝입니다. 새벽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와, 저 이 이름 모를 거인데 아침부터 이 풀들이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있네요. 아침 6시 15분인데요. 선선합니다. 이 기온이 하루 종일 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일단 주차는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 따라서 주차를 했고요. 차가 털려나면 볼까요? 다행히 오른쪽하고
왼쪽 다 안 팔렸네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실 첫 번째 사찰입니다. 이름이 왓 이름이 너무 어려워. 왓 메낭플럼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숙소에서 한 7분 정도 걸린데 아까 방금 닭을 보셨잖아요. 엄청 지금 닭이 오르대는데 이게 닭을 또 모시고 있네요. 와, 여기 입구부터 꽃들에게 잘 이쁘게 시장이 되어 있네요. 정말 엄청 오래된 엄청 깁니다. 엄청 운다. 안개가 많이 져서 그런지 이슬이 아침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네요. 오늘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겠지만 어떤 스님을 모신 곳인 같은 느낌? 진짜 오래됐다. 오래된 사찰은 뭔지 모르게 그 신비감이라든가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도 말하지 말게요. 스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가 봐요. 왜냐면 맨소리던 냄새가 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진동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절 안에서 담배 피시는 걸 보고 약간 살짝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태국에서는 승려의 지위가 왕보다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왕을 신격화, 신으로 동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한 종류. 근데 그 위가 이제 승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이나 뭔가 화사품 같은 거 받을 때도 왕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받더라고. 저는 그거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뭐 왕보다 높은 지위니까 승려가 절 안에서 담배 피는 것 정도는 오케이가 되나 봐요. 신기하죠. 정말 이런 모를 남극의 꽃이 비가 돼서 내렸네요. 뭐 눈이 안 오는 나라지만 눈이 안 와도 이렇게 꽃비가 군데군데 혹시 지나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정말 그거 참 부럽네요. 아무리 열대지방이라 나무가 빨리 자란다고 하지만 이 뿌리의 포스를 보세요. 아무래도 수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으면 넓지 않으면 휩쓸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전에 딱 봐도 정말 유럽에 있는 어떤 건물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정원 느낌도 들고 이렇게 뭔가 이게 동양스러운 느낌은 아니죠. 아무리 봐도 이 안에 보면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여기 전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전설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닭도 많고 독특한 절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부터 쭉 보면은 절마다 독특한 게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독특한 뭔가 트레이드마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새도 도착하네. 참새가 아니구나. 병어리다, 병어리. 우와. 이거 죽겠다, 얘들아. 엄마도 없네. 귀여우다. 엄마는 도망가지 않네. 다른 닭들은 도망가는데. 여기 개들은요 잘 안 비켜줘요. 그래서 정말 동물의 왕이야. 그리고 워낙 덥다 보니까 개들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때도 있고. 이제 비켜주겠지? 뭐야, 비켜준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뭐 발청소를 하고 있네요. 비켜준다. 아유 진짜. 이래서 방콕에서는 개들을 중성화 시켰대요. 그래서 방콕에 개가 많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개들은 순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등에 지금 물린 적도 있네. 좀만 더 올까? 나도 더. 아픈가 봐. 여기는 시간의 문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근데 시간의 문이 어디 있을까? 이 정원 맞은편에 시간의 문이 있네요. 진짜 왓토아노암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야, 그냥 집어삼켰네요. 이 나무가 문을 집어삼켰어. 이것도 유럽식 그런 문이잖아요. 아,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는 데 이 옆에도 또 다른 나무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이게 중간에 약간 소실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무가 어떻게 보면 전생에 남자와 여자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 문을 가운데 두고 나서 영원히, 왜냐면 이 나무가 서로 이렇게 가지가 이게 서로 안고 있어요. 비록 이제 뿌리는 다르지만 몰래 아래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어? 봐봐. 응? 와, 뿌리에 붙어있네. 같은 나무네 그러면. 와, 죽어서까지 정말. 사이 보면 돼. 약간 이건 뭘까요? 아유타의 상징인 그 불상 느낌이 나네요. 뒤에서도 보면 우리 트래블 제이는 뒤까지 다 보입니다. 그냥 앞뒤로 그냥 다. 여기는 좀 약하긴 한데, 여자 나무 좀 약한데 여기 남자 나무는 이게 본 나무였겠죠? 보면. 시간의 문.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그런 전설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현금이 다 없습니다. 아, 제가 두 달 좀 안 됐는데 현금 100불 갖고 온, 1000불 갖고 온 걸 다 썼어요. 웬만하면 이제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제 이민국에서 1900바트, 그러니까 75,000원 정도를 한 번에 싹 쓰고 나니까 갑자기 현금이 쑥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갈 덜들은 50바트씩 내야 되거든요. 내국인 10바트, 외국인 50바트예요. 그래서 ATM기 가서 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면 찾아보려고. 지금 8시가 안 돼서 문을 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금을 다 써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아침 배가 고파가지고 그 세븐일레븐 갔다 왔고요. 일단은 그리고 제일 맛있는 제 생각에는 삼각김밥이에요. 그리고 햄버거 하나 대표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치도 몰라서 빵 하나도 이렇게 사니까 105바트 나왔어요. 제가 지금 ATM기 가서 돈을 뽑으려고 하나 카드를 넣었는데, 비자 카드를 넣었는데 이게 뱅크랑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꼭 국민카드 하나 있는 마스터카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수료가 220바트예요. 게다가 오늘 환율이 1239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0바트 정도만 빼서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 수수료가 8000원 정도가 되니까 살짝 짜증이 나는데 그냥 뭐 엄청 큰 돈도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ATM기 뭐 여러 군데 다녀봤자 ATM기는 어차피 같은 전산망 쓸 것 같아요. 해외 전산망을. 그래서 수수료는 같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엄청나게 여기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현금을 많이 쓸 것도 아니어가지고 많이 알아보진 않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현금을 제가 1000불이 아니라 2000불 정도 갖고 왔었으면은 다다음 달까지 좀 넉넉하게 썼을 텐데, 다음에 나올 때는 좀 현금을 많이 갖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